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39포인트대 지금 낙폭 많이 줄이면서 올라왔네요. 2340포인트 직전입니다. 0.14% 하락까지 줄였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입니다. 2349부터 2333까지 빠졌던 시장이 조금씩 다시금 보합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개인이 1353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어떨까요?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816포인트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24부터 813까지 빠진 뒤에 다시금 올라갑니다. 816포인트 정도까지 다시금 올라왔고요.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1088억 원 삽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 줄어들었습니다. 192억 원까지 매도 물량 줄였고요. 기관은 877억 원 매도합니다. 금융투자의 소폭 매수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111원 40전, 111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신일섭 소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1번, 예. 1번이래. 첫 번째 종목.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예. 자, 맘스터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맘스터치 하니까 많이 아시겠죠. 해마로 푸드 서비스 하니까 저게 해마야 뭐야 하다가도 맘스터치 꽤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제 지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6월 달까지 맘스터치 가맹점이 1100개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아직 뭐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그 프랜차이즈 그 회사들보다는 많이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런 것에는 약간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가격이 이게 가성비가 좋으면서 양이 많다고 이제 입소문이 SNS에서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버거킹이라던가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쇼핑몰, 대형 쇼핑몰이라던가 굉장히 잘 알려진 장소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거고 맘스터치 가맹점들은 잘 찾아가 보세요. 네이버에 지도 쳐가지고 찾아가 보면 막 이상한 데 있어요. 막 골목을 들어갔다가 막 갔는데 옆에 빨래방 옆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러 전략이에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맘스터치를 런칭할 때 그럼 3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맞불작전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에 그 후발주자들, 특히나 작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성비 좋은 임대료 싼 곳들을 골라 들어가서 가성비 좋고 조금 그 양이 많은 그런 제품들을 내놨죠. 그래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제 3사를 위협하는 그런 후발주자의 그 추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쌈피자라던가 화덕 샌드위치 전문 붐바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하려고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스터치는 버거를 만드는 회사죠. 버거를 만드는 그 브랜드죠. 그게 이제 히트를 치니까 피자 샌드위치 이렇게 외식의 그런 라인업들을 계속 다변화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맘스터치 자체 배달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치킨집도 그러고 배달료를 2,000원에서 뭐 2,500원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배달료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맘스터치는 자체 배달 앱을 개발해서 이 배달 앱을 통해서 바로 자기네가 배달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런칭을 하고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것 같아요. 가맹점이 1,100개를 돌파했다는 것은 1,000개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지금 그 지점을 늘릴 가능성이 지금 크고요. 그리고 피자라던가 샌드위치 이 브랜드 장착을 새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그 가도 그 가도에 투자를 하신다면 해마로 푸드 서비스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손절가 2,500원, 목표가 4,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은 좀 생소한데 이것도 1987년에 설립됐어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글로벌 핸드백 제조 수출 기업이에요. 근데 글로벌 핸드백을 제조하는데 자체 상표로 붙이기보다는 유명 브랜드 핸드백에 대해서 ODM을 합니다. OEM보다는 하나 더 나간 그 개념이죠. 버버리, 알렉산더 왕, 마이클 코어스, 랄프 로렌, 케이트 스페이드 파트너, 그거의 파트너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기업이든 지금 이런 그 추세인데요. 중국에 계속 그 공장을 두다가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더 싼 곳, 이런 쪽으로 지금 다 옮기고 있는 추세예요. JS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가 중국 대비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OEM, ODM 기업에게는 이 인건비 절감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JS 코퍼레이션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19,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입니다. 주력 사업은 브랜드와 수입육 유통업. 입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요. 2015년 10월 달에 현대 종합 상사의 브랜드 신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서 나온 회사입니다. 현대 종합 상사하면은 예전에 무역의 중심에 섰던 어떤 물건이든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어들과 함께 협상을 해서 그 이윤을 남겨먹는 그런 상사의 그런 그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브랜드 신사업 부문을 담당하던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따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딜러를 대상으로 해서 가전 전동공구 중심의 현대 브랜드 라이선싱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전하고 전동공구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구나. 근데 최근에 이제 변신을 했어요. 의류, 신발, 가방, 자파 등 패션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 라이선싱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가전 전동공구 중심이었던 부분에서 의류, 신발, 가방, 자파, 패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상사에서 빠져나왔다고 했잖아요. 상사는 원래 모든 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브랜드를 달고 하니까 좀 더 가능성이 높겠죠. 좀 브랜드 가치라든가 인지도 재고력이 크니까.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캄보디아 망고 농장하고 농산물 유통센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등 농자재 유통을 하고요. 패키징, 골판지 사업, 상자를 패키징하는 사업 이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브랜드를 달고 지금 패션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따라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손절가는 36,000원, 목표가는 49,000원입니다. 네 번째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민주 회장이 외환위기 당시 유선 사업자를 통합해서 CNM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2008년에 MBK 파트너스의 이 CNM이라는 회사를 1조 5천억 원의 지분을 매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에이티넘 파트너스를 설립을 합니다. 최근에 그 사상 최대 규모의 벤처 펀드를 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만든 것들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에이티넘 리딩 컴퍼니 투자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투자금이 3,207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만든 게 있어요.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 이게 이제 펄어비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3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민주 회장이 걸어온 이 기업의 그 길을 보면 항상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몇 배, 수십 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고 성공적인 투자를 했던 트랙 레코드를 지금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주 회장,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그런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대신 투자를 해주고 그 성과에 대한 리스크는 이 주가의 흐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겠죠. 직접 돈을 MBK 파트너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 그 투자하기보다는 이 기업을 사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주 회장의 어떤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그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에이팅넘 인베스트먼트에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급등락이 있었던 거는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급등락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산과 고를 만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에이팅넘 인베스트가 원래 하고 있는 근간의 사업과는 약간 관련이 적은 부분에서 너무 이슈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상가 고루를 만들고 이제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예전부터 걸어온 길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흐름이 다시 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손절가 2,5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도 지금 그 벤처 캐피탈 회사예요. 린드먼 아시아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그 시장을 보시면 시장이 다 좋지 않지만 지금 린드먼 아시아 를 비롯해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린드먼 아시아가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이 1039.51:1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바이오 기업도 아니었거든요. 뭐 신라젠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 청약 증거금만 2조 2975억 원이 몰렸습니다. 이 지금 그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주식시장을 갈까 부동산 시장을 갈까 뭐 청약을 할까 이러는데 청약 이쪽 증거금 굉장히 많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린드먼 아시아가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국내 중국 그 중견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이에요. 근데 린드먼 아시아가 이렇게 공모 청약 경쟁률도 높았고 굉장히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으나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주구장창 빠지다가 지금 밑바닥에서 꿈틀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갖고 온 거고 오늘도 약간 지금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1,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다음 다섯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죠.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진입을 했고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현재 그 예상 컨센서스는 17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17조 원이 나온다고 해도 최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K하이닉스도 6조 3천억 역시 사상 최대가 전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양사 주가는 모두 다 좋지 않죠. 특히 SK하이닉스 훨씬 더 좋지 않은데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과도하게 반영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최악의 업황을 감안한 주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DRAM 시장, 글로벌 DRAM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이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DRAM 가격이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0에서 30%까지 급락하게 됐을 때는 그 가격을 그대로 맞는 것이 아니라 공급 조절이 가능한 위치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에 그 반도체 생산량을 조금 줄이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상하는 실제 업황 둔화는 반도체 수요가 지금 추세를 유지할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마트카라든지 사물인터넷, AR을 비롯한 반도체 적용 범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급격한 업황 둔화가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매수에 나가시는 관점,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관점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움직이지는 않겠죠. 좀 긴 호흡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이제 46,500원인데 사실 가격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 종목은 아니에요. 뭐 기술적인 흐름보다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종가든 내일 시초가든 접근은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투자 기간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 5만 원까지 한 1차적으로 그 이상까지도 뭐 가능하지만 1차는 5만 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여유 있게 한 4만 3천 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은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인데 이게 사실 뭐 KB금융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국내 상장된 은행주 대부분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예상대로 그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굉장히 그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이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고 실제 한국은행이 뭐 올해 기준금리를 올릴지 않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시중금리는 선제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한 3.6%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출금리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평균 예대마진이 한 1.85%포인트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예대마진은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죠. 올해 초 대비해서 0.2%포인트 정도 늘어났고 예금과 대출금리는 보통 같이 오르지만 예금금리 인상보다는 대출금리 인상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예대마진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3분기에도 호실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한 가지 이제 변수인이라고 한다면 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죠. 최근에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대출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추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서 거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은행주는 좀 체크할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이 한 3%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접근하기 조금 애매하겠죠. 내일장에서는 아마 좀 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좀 눌리는 시기에서 접근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58,000원, 손절가 52,000원 정도 잡고 역시 이 종목도 좀 여유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거 뭐 워낙에 많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수입 의류 유통업체죠.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비디비치, 여성분들이 싫어하면 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비디비치 검색 빈도수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면세점에서 비디비치 브랜드 화장품 매출이 그 중국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고 면세점 매장 수도 하반기에 한 50%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디비치 브랜드가 한국에서 주로 팔리는데 중국 현지 직접 판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직접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판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유통망을 통한 판매 채널도 확장되고 있고요. 신세계 계열사로서 최대 주주가 신세계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의 화장품 브랜드 사업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통합되면서 또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승 추세에 올라탈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달리는 말이 올랐다는 전략으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만원, 손절가는 21만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캠 보겠습니다. 유니캠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피혁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소가죽 원피를 구매해서 그 가방이나 자동차 시트용 가죽으로 가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한 가죽 시트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조가죽이 천연가죽을 대체하면서 천연가죽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피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고 그 코치 브랜드의 가방 가죽의 대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코치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양호한 판매량을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이 현재 위치에서는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타고 있죠. 5일선을 탄 상황에서 약간의 상승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재접근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820원인데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금요일날 있었던 고점 부근 1900원 정도 손절선은 1730원 정도 잡아보시면 대응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알려진 5G 관련주죠. 5G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두시고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중국의 광섬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말부터 아마 국내사들의 투자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광통신망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면서 광섬유라든지 아니면 광케이블이라든지 이에 대한 수요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섬유와 광케이블이 많이 소비되는 그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이런 증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G 투자 시기가 굉장히 관건인데, 이제 통신사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5G 폰이 나오는 시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개월 안에는 출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5G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반등 후에 한번 눌렸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흐름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가 한 지난주 정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2판 정도 밀리는데 눌림목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6,680원입니다.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7,400원, 손절가는 6,300원으로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5G 관련 종목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신일섭 소장의 다음 종목들 들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 또 인베스트먼트, 벤처캐피탈을 너무 여러 개 갖고 왔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벤처캐피탈사가 지금 원래 그 데뷔 무대라고 하죠. 데뷔할 때 굉장히 흥행했어요. 사실 다 공모 그 시장에서 흥행을 했는데, 공개모집 할 때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데뷔를 하자마자 굉장히 모습이 다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더 오래전에 조상 같은 벤처캐피탈의 조상이 아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예요.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실적들이 이제 계속 좋으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아, 과거에 이런 실적들이 있었다,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 그럼 이제 신뢰감이 점점 더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린드먼 아시아나 SV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데뷔 무대가 지금 데뷔가 한 지 짧아요. 데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 그 트랙 레코드를 보여준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그 과거에 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겠다 해서 아주 강하게 상장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높았던 거죠. 지금 사실 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벤처 캐피탈은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를 회수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상장된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PER, PBR 뭐 이런 걸 산정할 때 PER 뭐 20, 30배 주기도 하는데, 지금 그게 약간 높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PER 20배, 30배를 상장을 했더니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뭐 IT라던가 바이오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바이오는 어느 정도 그 수치상으로 절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보는 게 있잖아요. 아, 몇백 배지만 이 많은 숫자의 바이오주들이 다 몇백 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뭐 IT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10배, 20배지만 이게 뭐 100배, 200배는 못 가겠다. IT 같은 경우에 바이오보다 성장성이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기준이 있고 굉장히 표본 샘플 수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업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아직 확 잡히지 않아서 흔들림이 많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SV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40억 원 투자해서 1000억 원 수익 회수한 거, 아까 이런 그 투자 경력이 있거든요. 이런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이제 빵 터뜨려서 상장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여러 트랙 레코드나 업종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많이 빠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돌아서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거고요. 2006년도에 설립된 벤처 캐피탈 회사고 최단기간 내 운영 자산 기준 VC 펀드 10위권에 안착한 회사예요. 2017년 기준으로 6,20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사,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만들었던 투자 조합들이나 펀드들을 계속 읊어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014년에 SV 한중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를 결성했어요. 어떤 부분에 투자하고 싶은가 알겠죠. 한국 중국 바이오 헬스, 아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SV 한중 문화 ICT 융합 펀드, 지금 보니까 다 뭐예요? 중국 시장을 그 겨냥을 하고 바이오라던가 뭐 중국의 어떤 문화
이런 쪽을 지금 투자하려고 눈여겨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있는 국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을 투자하고 싶은데 큰 자금이 없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SV 인베스트먼트가 대신 투자를 해주고 우리는 그 투자 실적에 따라서 SV 인베스트먼트를 주당 5천원, 6천원 이 가격에 사면 같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이력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한중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 펀드도 만들었으니까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성과를 앞으로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는 그 부분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추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8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이 지금 들어서기까지 계속 밑바닥에서 5천원에서 6천원대 지금 사이에 뭔가 지금 박스권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죠. 이게 만약에 박스권이 밑으로 꺼지면 물론 더 급락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뜨게 되면 완전 원형 바닥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린드먼 아시아나 SV 인베스트먼트 비슷하죠. 상장할 당시에 아주 뜨거운 그런 관심을 받고 상장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그게 너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래일수가 가면 갈수록. 그러다 보니 주가를 지금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생각이 돼요. 대형 신인이 등장했을 때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딱 등장을 했어요. 계약금을 엄청 많이 받고. 근데 계속 성적이 안 좋은 거죠. 뭐 야구로 예를 들면 타율도 안 좋고 홈런도 못 치는 거예요. 대형 신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몸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제 정말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생태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 5천원대, 6천원대가 만약 돌파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뭔가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5,5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알톤 스포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자전거주가 뭐 4대강 녹색 성장 관련주로 뜬 적도 있었고 그런 테마주 아니고서라도 자전거의 어떤 그 장기적인 성장, 자전거 그 쪽에 장기적인 성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적도 있어요. 자전거 인구가 지난해 이미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자전거 인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외출을 하기 싫다, 뭐 이런,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가 뜨고 이러면서 자전거 관련주는 진 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서울시가 따릉이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구에서도, 다른 그 시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공공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다 보니까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를 돈 주고 안 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모멘텀이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데, 4월 달에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2.6km 구간의 자전거 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통하면서 개도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그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또 나중에 뭐 예전에 우리가 한강에서 그 불판에 고기를 피워 먹던 시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처음에는 그 금지를 하자 엄청난 반발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거예요. 종로, 여의도, 강남권, 서울 도심의 자전거 도로 구축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전기자전거 5종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올해 9종으로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고 전기자전거 브랜드가 e-Alton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이 두 가지예요. 미세먼지라던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심권에 자전거 도로가 구축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전기자전거, 예전에 자전거보다 비싼 전기자전거를 런칭을 하면서 다시 모멘텀이 불,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그때마침 알톤 스포츠가 그런 것과 낙폭과대가 맞물려서 급등을 했어요, 밑바닥에서. 그래서 밑바닥에서 급등한 거를 계속 이제 이끌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구축, 자전거 도로가 계속 구축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전기자전거가 런칭한 게 잘 팔려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알톤 스포츠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톤 스포츠는 자막으로 매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CU로 유명한 CU라는 편의점을 갖고 있는 회사죠.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BGF 리테일의 점포수가 12,897개예요. 올 들어 394개가 증가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1위는 CU예요. 그리고 GS25, 그 다음 이마트24가 무섭게 성장을 하면서 3위권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편의점이 굉장히 뭐 언제 말이 많이 나왔냐면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 인상이 됐을 때 편의점주들이 굉장히 울먹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반대에 나온 게 뭐냐면 BGF 리테일 본사에서는 무인점포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뭐 인터넷에서는 여론이 악화됐었던 적도 있었죠. 왜냐하면 무인점포 4차 산업혁명을 편의점에서 실행하겠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뒤에서는 알바를 자르고 직원을 자른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무인점포라던가 이 4차 산업혁명 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무인점포를 하면 거기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 홍채 인식이라던가 혈관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들어가고 계산을 그냥 아무도 없는데 직원도 없는데 하고 이런 것들이 최첨단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기술의 접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자신이 직원의 개념이냐 직원의 위치에 있느냐 주주의 입장에 있느냐에서 굉장히 다른데 우리는 지금 주식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 인상률은 절대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에서 굉장히 어떤 그 격차를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임금 인상률은 따라가지 않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심리예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꿔보자 이거죠. 그럼 내가 주주가 되어보자. 그럼 BGF 리테일의 주주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이 개념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알바일 때랑 주주일 때랑 BGF 리테일이 무인점포를 만약 늘려봐요. 그러면 직원이 없어지겠죠. 그럼 직원으로서는 힘들겠지만 주주로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BGF 리테일의 주가는 인건비 절감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무인형 셀프 결제 매장이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므로써 점당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에게는 최저시급 인상의 방어로 나온 무인점포 늘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점포를 394개 늘렸지만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못 늘려요.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있는 매장의 점포의 매출당 점포당 매출을 늘리는 거죠. 거기에 핵심으로 무인 점포가 이제 늘어나는 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의 주주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절가 19만원, 목표가 25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CJ대한통운입니다. 미국 물류회사 DSC 로지스틱스 지분을 90% 인수했다는 최근 소식이 있어요. 지금 트럭 결합 화물 운송하는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 이 부분을 문화 배송 가능한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 그리고 복합 물류 상품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서비스 지역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CJ대한통운이 국내는 이미 평정한 거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다 이런 건데 이 뉴스를 종합해보면 뭐예요? 다 해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CJ대한통운이 우리가 지금 택배 회사들 택배 많이 붙여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합종연행을 거쳤어요. 그동안 지금도 사실 많지만 개수가 그 전에 더 많이 있었어요. 10여 개가 난립하던 회사에서 CJ대한통운이 공룡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어느 정도 구도가 정립이 되어버렸습니다. CJ대한통운이 이제 왕이에요. 그럼 이제 국내 사업을 평정을 했으면 해외로 눈길을 돌려서 더 큰 사업을 해야죠. 최근에 그런 쪽으로 그 눈길을 돌리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공감대를 얻어서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지금 뭐 어떤 물류회사, 물류 쪽에서 지금 물류업종에 관심이 있다면 꼭 봐야 될 가장 탑픽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15만원, 목표가 3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종목인데 다이아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시판되는 일반 시판되는 다이아몬드보다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그런 것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아름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단함도 한몫을 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사용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굴착 절삭 장비, 각종 정밀기계, 항공, 자동차, 태양광, LED 생산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이 단단한 부분 때문에 갈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로 갈 수가 있고 자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 이 회사를 통해서 수소 자동차용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넥소 수소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는 부분을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면
굴착 절삭 장비 정밀 기계 이 부분이 지금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부분 업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기계 업황 오늘도 지금 건설 기계 업종이 상승률 1위를 코스피에서 달리고 있는데 건설 업황이 풀리면 일진 다이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수소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캐시카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 업황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건설 기계가 화랑이 되니까. 건설 업종이 좋은 게 계속해서 뭐 분양이 일어나고 공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공사장에 굴삭기가 많이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진다이아가 만드는 소재도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캐시카우에서 슈팅스타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부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기차보다 수소차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그런 여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를 지금 계속 보시는 눈여겨보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다이나믹한 상승 부분에서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23,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네, 일진다이아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의 나머지 다섯 종목 갈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와이어리 있습니다. 아까 대한건통신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역시도 이제 5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G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주가 상승도 많이 나타났었던 종목입니다.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5G 도입기에는 최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신 기반 시설의 구축을 위해서 그 이동통신 사업자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지국과 단말기 개발이 완료되는 올해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 정도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LTE 스몰셀 장비를 사용하면서 매년 한 9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이 그 5G 관련된 기대감으로만 단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갖추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9월달 초부터 꺾이면서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5일선 밑에 있지만 실제로 이제 2만 2천 원대 초반대에서는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관 조정의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기관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이제 26,600원 정도인데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굴삭기 관련주죠. 특히 중국의 그 투자 정책에 따른 굴삭기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한 60% 수준의 판매량 증가가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상하이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해서 굴삭기 시장이 계속해서 호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두산바켓은 북미 소형기계 시장에서 성수기 효과를 누리는 중이고요.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두산바켓의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모든 이평선 위에 주가가 약간 걸쳐있는 모습이에요. 하방 경직성도 갖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역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수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9,3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MC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협력사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쿼드 카메라 공급사로 삼성 전기와 함께 공급이 됐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급등을 한번 조금 보여줬었다가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쿼드 카메라 스마트폰이 이제 그 해외 신형 갤럭시 A 스마트폰 출시 행사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카메라 모듈주가 대부분 좀 부진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의 신규 스마트폰이 모두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사양 스마트폰의 차별화 요인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사양 카메라를 통한 차별화 전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고화소화와 그리고 모듈 수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모듈주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 매출이 3,180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문인식 사업부의 이익이 확대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고 앞으로도 지문인식 사업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동반 성장으로 실적 성장 아마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21 이평선에 약간 걸려있는 모습으로서 윗꼬리를 달았던 그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내 시초가로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뭐 과연 직전 고점이 되겠죠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15,0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진성 TE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EC는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 부품 업체입니다. 포크레인의 이제 궤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중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업황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업황은 괜찮다는 거죠. 아까 수산인 팔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굴삭기 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그 건설 부분이 투자 확대되면서 굴삭기 판매가 호조세를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굴삭기 판매량 13만 대 이상으로 작년 연간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동사의 주고객이 이제 수산 인프라 코어거든요. 수산 인프라 코어양 부품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캐터필라형 수주도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물론 그 내부적인 반발이 많기 때문에 뭐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부품에 대한 아웃소싱 비중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일부 작업에 그 외주를 주고 있죠.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웃소싱 업체들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그 자체 생산 제품과의 품질 차이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200원, 손절가는 8,9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그 초음파 피부 미용 의료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작년 말에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한 업체입니다. 최근에 초음파 리프팅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수술이라든지 뭐 마취분의 피부 탄력을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선호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그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어요. 현재 해외 50여 개국 이상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그에 따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모품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그 고마진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는 부분 역시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좋은 차트는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상승했을 때 계속해서 누가 누른다는 거니까.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윗꼬리가 많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단기로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대만 매수할 때 이제 매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으면 이제 한 5%든 7%든 위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 추세적으로도 우상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도 뭐 이렇게 의미를 크게 두기는 힘든데 어쨌든 수급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5,850원 예상되는데요.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면 목표가 역시 이전 고점 되겠죠. 9월달 초고점 정도 6,300원, 손절가 5,3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10종목 함께 했는데요.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들이 있었죠. 어떤 종목들인지 리뷰해보고 결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 소장님은 상신 EDP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상신 EDP 볼까요? 굉장히 지금 2018년도 들어서 꾸준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3일이죠. 18,300원.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약간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8,000원대에서 계속
그 저항을 받다가 2018년에 정말 시원하게 그 뚫어버렸죠. 그리고 별로 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횡보하던 게 폭발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나오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8,300원을 찍은 이후에 약간 쉬고 있으나 지금 쉬고 있는 게 너무나 약해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비해서 이 정도 폭의 조정은 너무나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음봉이 되게 반가운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에 따라 피로감이 누적되었지만 신규 접근자들에게는 이 피로감이 이용할 대상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상신 GDP 지금 혹시나 지난번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매수를 하신 분들도 지금 상신 GDP 같은 경우에는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갈 지금 상황이 도래할 것 같기 때문에 네.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잡기가 또 애매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잡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열 종목 중에 린드먼 아시아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린드먼 아시아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회사가 정말 다들 뭐 대형 신인인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으면서 상장을 했더니만 굉장히 그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이 지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볼 때가 왔다고 해서 아까 전에 그 SV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서 가져온 것이고 린드먼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장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다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이 잘 되니까 지금.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도 보면은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신라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흥행 성적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제2의 뭐 신라젠, 제2의 JYP 엔터테인먼트,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을 스타트업 단계부터 꽂는 거죠.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나 뭐 SV 인베스트먼트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단기 접근주로는 일단 린드먼 아시아가 오늘 탄력이 SV 인베스트먼트보다 좋기 때문에 단기 추천주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밑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월달 말이죠. 8월달 마지막 주에 기록을 했던 이 7,500원 라인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거기서 밀리고 있거든요. 6월 달에도 그랬고 이 부분만 뚫어낸다면 단기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7,500원을 돌파한다면 8,000원 라인으로 단기적으로 다이렉트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8,1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일진 다이아 가봤는데요. 어땠습니까? 결과? 네, 그래서 뭐 오늘 종가까지 보자면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과 이제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밀리면서 좀 많이 밀렸다가 오늘 5%대 좀 빠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손절가 24,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저점이 24,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는 이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을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 올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목표가 3만원, 목표가 좀 위로 봤어요.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4,000원이었으니까 이 가격 전략을 뭐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열 종목이 대부분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인데 그 중에서 단기로 볼 만한 종목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클래시스랑 유니캠 이 두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캠을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 흐름이 클래시스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1,900원 손절가 1,730원 이 정도만 지키셔서 내일 시초가 정도에 접근해보시면 괜찮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캠 말씀해 주셨고요. 동시효과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지수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2,339포인트대입니다. 2,340선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3.7포인트 하락 추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349부터 2333까지 쭉 빠졌다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1389억 원 개인 순매수,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요. 기관은 92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601억 원 팝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지금 금융투자가 팔고 투신연기금은 사는 추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전히 빠지고요. SK하이닉스 소폭 상승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낙폭 줄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하락에서 상승 전환으로 변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하락하고요. 삼성물산 하락하고 네이버 하락합니다. 하지만 LG화학, 포스코는 지금 소폭씩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16.9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요. 5.32포인트 하락합니다. 0.65%대의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824부터 813까지 쭉 빠져내려갑니다. 그리고 1시 30분경부터 조금씩 저점 찍고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낙폭을 조금 줄이는 정도에 만족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여지기도 삽니다. 개인이 1145억 원 사고요. 외국인 기관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65억 원, 그리고 기관은 954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6억 원 사고 있다. 나머지 모두 판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오늘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들 모두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신라젠 보시다시피 급등으로 갑자기 변화가 됐습니다. 4.98%대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HL, 포스코캠텍도 낙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CJ&M 상승 흐름 좋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나노스부터 코롱티슈즈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하락으로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분한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일석 소장과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IT 업종 가장 많이 사간 거는 개인이고 외국인 기관은 IT를 다 팔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물론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거대한 그 바이오 회사가 거래소로 갔지만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걸 합치면 비중이 21%예요. 코스피의 비중 보세요. 삼성전자가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를 합치면 20%입니다. 5분의 1이 IT예요. 근데 이 IT를 다 개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수급이 풀리기 전까지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합쳐봐야 4%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IT 업종을 개인이 들고 있는 한 지수가 움직이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업, 기계, 그리고 화학 이런 게 강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부동산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다 부동산으로 비중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코스피를 포함해서 주식시장의 약세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대안으로 그나마 그 지금 부동산을 투자를 못한다면 이 건설업황이 지금 호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책이 공급 정책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기계, 화학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이 다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살짝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오늘 신라젠이 살아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신라젠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어떤 핵심 그런 어떤 그런 상징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아났다는 부분이 지금 영향을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참고로 나스닥 건강의학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S&P 건강의료지수 신고가 돌파했어요. 2018년 신고가인 동시에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 암젠이라는 회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신라젠이나 다 좋은 회사지만 아주 비중으로 따지면 밈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바이오가 계속 주도를 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 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미래도 계속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이오를 보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건설, 기계, 화학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만의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장이 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장 후 초반으로 갈수록 이제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좀 눌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을 앞둔 직전에 모멘텀이 약간 부재한 상황에서 다소간의 관망 심리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그 시장이 조금 부진했지만, 이번 주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이지만 일단 개선이 됐고, 중국의 국경절도 시작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소비 시즌이 온다고 해서 뭐 지수가 무조건 반등하냐,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적어도 유통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소비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제가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에 전망되는 만큼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저가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녹음을 보시면은 장 중에 한 1.4%까지 밀렸다가 거의 약보합 것까지 당겼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삼성전자가 버텨주기만 한다고 해도 지수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시장의 흐름이 약간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고점을 찍고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저점을 치고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폭과도 대형주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셨던 투자자분들이 라면 이제부터는 중소형주와 함께 대형주도 같이 좀 포트에 편입해 나갈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18% 하락한 2338.88포인트에 거래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7%나 떨어졌습니다. 816.5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올라가면서 111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0082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06번님께서는 현대바이오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11,050원의 비중은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역시 지금 바이오주에 개인들이 관심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장기적으로 지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처음에 바이오주가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뭐 신라젠이란 그 기업이 뭐 지금 재무제표가 다 빨간색인데 급등을 하면서 뭐 한쪽에서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당연시된 거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니까. 전통적인 투자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게 신라젠이 뭐라는데 저렇게 가, 말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PER, PBR이 막 말도 안 되는 수백 배가 가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이제 PBR이 막 0. 몇 배인 기록도 있는데 왜 저렇게 몇백 배가 가는 기업이 정당화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 논란을 제기한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연예계도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장 성적을 잘 낸 사람에게 가장 높은 몸값을 주는, 예를 들어 연예인이 회당 잘 받는 사람은 회당 2, 3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출연을 한 회를 출연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지금 뭐 업계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는 거죠. 몸값을 높게 받을 만큼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정당화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조그만 시장, 조그만 바이오 시장에서는 그런 몸값을 받는 것들이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분들은 더 큰 시장을 보면 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나스닥 건강의학지수가 2015년의 고점을 돌파해서 9월 초에 신고가를 갔어요. 그리고 S&P 건강의료지수,
지금 나가고 있죠. S&P 건강 의료 지수도 지금 2018년 들어서 초반에 기록을 했던 1월 달에 기록을 했던 부분까지 돌파를 하고 지금 또 가고 있어요. 그리고 화이자라는 다국적 제약사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밑에서 계단식으로 상승했던 거를 넘어서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봉인데요. 7, 8, 9에요. 급등해서 이 월봉이 이만큼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암젠 바이오테크 회사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160달러, 180달러 있던 게 급등해서 200달러를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 바이오 어떤 업종 이쪽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작은 바이오 이런 그 업종을 갖고 있는 나라도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원래 IT 기업이었습니다. IT 기업에서 현대바이오라고 이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업종이 변경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업 내용이. 예전에 뭐 화장품주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을 때 너도 나도 골판주 회사도 화장품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딱 들여다봤을 때 화장품업의 비중이 실제로 높았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지금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개요를 보면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세요. 바이오 양모제 및 화장품이 64%를 차지하고 지금 보니까 LCD 모니터, 디지털 샤이니지 이 부분이 합치면 지금 30% 정도 되죠. 원래 이게 주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를 지금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아까 전에 미국 지수부터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기업들이 원래 주종목이 아니었는데 바이오를 할 만큼 파이는 만들어져 있는가에서 일단 그 부분 예스죠. 파이는 충분해요. 바이오는 지금 잘 나가요. 그럼 이 회사가 과연 그 부분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은 일단 성공적으로 매출 구성을 확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췌장암 치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만 원대가 관건이에요. 지금 보면 그쵸? 만 원대가 2015년부터 2018년 만 3년 동안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여기를 종가상으로는 못 들었지만 주중가로 뚫었어요. 뚫었다가 종가는 막혔지만 지금 보면 10월달에 아주 작게 쉬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만원대가 돌파가 되면 그런 어떤 지금 주구장창 길게 얘기했던 스토리들이 주가로 완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 화장품주가 떴을 때처럼. 그래서 화장품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화장품주처럼 맞게 브랜드 사명도 바꾸고 그래서 급등을 했던 것처럼 현대바이오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시화가 되는 부분을 잘 추적을 하시면서 주가의 오버슈팅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7141번님께서는 주강 백신 21,800원에 비중이 높네요.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중앙 백신 매수가를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의 최저점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제 뭐 후발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하락 추세에 매수하신 거니까 조금 위험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세 전환이 될 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 백신은 이제 동물 백신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그 메르스 관련주를 엮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는 메르스가 사실상 거의 종료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에 의한 테마 영향은 거의 다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것은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형주 몇 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하위 제약바이오주도 큰 모멘텀 없이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인데 중앙 백신도 그런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앞으로도 제약주는 괜찮습니다. 일단 회계 리스크가 완화가 된 상황이고 3분기든 4분기든 실적 기대감 있는 제약주들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웬만해서는 추세가 완전히 깨지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면 홀딩으로 가시는 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50%라도 조금 많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반등 시도될 수 있는 위치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가격 전략을 굳이 한번 정해보면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익절가 한 24,000원 이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백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익 실현가까지 지정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0628번님께서 52,000원에 비중 30% 보유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답은 보유입니다. 제 주장은 보유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렉포일로 유명한 회사예요. 얇은 구리판. 근데 이게 2차 전지랑 관련이 있어서 최근에 전기차 업황이 지금 좋다고 예상이 되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뜨게 되었습니다. 일진 다이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수소차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신형 예전 미래의 차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되었어요. 일진 그룹이.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를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35,000원대에 2011년에 고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뚫으려고 2017년 중반부터 2018년 중반을 다 보냈어요. 거기가 지지가 되면서 지금 완전히 뜬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6만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6만원대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30% 비중을 지금 팔지 말고 보유를 하시면서 이 시세의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략을 해봤고요. 이제 내일장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장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 좀 어떤 좀 기대감을 좀 컸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도가 나와주면서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 미국 경제 상황이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강보합으로 좀 시장을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480억 그리고 기관이 945억 이제 순매도를 지금 뭐 장중까지도 좀 계속 이런 좀 순매도 분위기를 지속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합해도 600억 원의 매도율을 지키게 되면서 우선 오늘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수급적인 영향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이게 판단이 됩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셀트리온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세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뭐 광군절 중국의 광군절이 시작되는데 중국 수비 관련주나 그리고 금리 인상에 의한 이 금리 인상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공략주 있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패션 쪽과 그리고 이 화장품 업종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올리는 부분은 이 화장품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3분기 쪽에서의 그 3분기 실적보다도 이 4분기 때의 면세점과 여러 가지 면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ODM 쪽과 이 유통망 쪽에서의 내재화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우선 ODM 자회사죠. 신계 인스리아가 8월 말을 기점으로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자회사에 의한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화장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비디비치와 연작 모두 이 신세계 이 자회사가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예정이라고 좀 밝히면서 어떤 마진에 의한 그 생산량 늘리는 이 마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가 성공하기 전에 2017년에 매출이 229억이었는데 우선은 이 한방 화장품 브랜드죠. 연작을 10월 중에 출시를 하는데 연매출 200억에서 300억까지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장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공략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